5쪽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여기서 태계와 율곡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마음이 그 악의 기원이 어디서 오는 건지 또 사당과 칠정을 어떻게 나누는 건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교의 그 유식 철학, 대성기실론 이쪽으로 가면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식 철학 쪽을 알고 대성기실론을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데 다들 자기 마음 자기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 컨트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고 조절할 수도 없는 거고요. 끌려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소화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제 참된 마음, 그 맹자는 그걸 구방심이라고 하는데 놓아버린 내 마음을 도로 회복하는 거,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이제 행복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돈이 행복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거의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기본이 되어 있는 건 다 돈이라고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삶의 그 바탕에 돈이 깔려 있고요.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이 그게 들어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제대로 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참된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파헤치고 그래서 그 속에 원래 내 마음, 원래 타고난 내 마음, 본래부터 갖고 있던 내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난 뭐 이대로 살면 좋게 더 이상 내한테 바랄 게 뭐 있어 이래 버리면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이 최고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왜 돈 되는 이야기 하나도 없는 걸 왜 이걸 읽어야 되냐 이래 버리면 전혀 의미 없는 이제 독서가 되고 마는데 자기가 그 이 뭐 마음에서 그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번뇌 망상에 시달리고 불행에서 못 벗어나고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고 이렇게 그 걸림 없는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게 간절할수록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고 약간 고 마음에 대해서 약간의 잘못 오해한 것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읽어보면 이제 그 성합지표 수기편에 있는 정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은 고요하여 조금의 생각이나 헤아림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헤아림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다. 이거를 유학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그 티끌 하나 없는 그 거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거울 같다. 그래서 거울에 맑은 거울이 있는데 그 맑은 거울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는데 그 물체가 나타나면 그대로 비추죠. 물체가 사라지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음도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가 누가 나타나면 거기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없어지면 또 다시 고요해지는 그것이 본래 마음이라는 거죠.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고요해서 그 아무 생각이나 헤아림도 없습니다. 다만 고요한 가운데 의식이 흐릿하지 않으면 마음이 텅 비어 있고요.
고요하여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만 거기에 만물의 본질이 빈틈없이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물체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을 잠재하고 있죠.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그 속에 잠재해 있다는 거죠. 지금 율곡의 설명이 그겁니다. 만물의 본질이 빈틈없이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극히 알기 어려운 곳입니다. 마음의 그런 상태. 다만 일호에 잡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일호라는 건 뭐 가을틀 이런 뜻인데 조금의 이런 뜻입니다. 조금의 잡념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이 마음을 지키고 함양하는 노력이 쌓이고 오래되면, 그러니까 잡념 없는 상태를 딱 지키고 계속 지속하면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요. 이른바 1호의 잡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요하여 생각이나 헤아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조금도 멍청하거나 흐릿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경지까지 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술을 좀 잘 안 먹게 되는, 술 마시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의식이 멍멍해지고 흐릿해지고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술을 잘 안 마시고, 또 수도하는 사람들 술을 안 마십니다. 그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도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예. 마음이 아무 작동도 없고 맑은데 보고 듣는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물체를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따라서 일어나면 이미 마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만약 물체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냥 보기만 할 뿐 본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해답이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뭐가 나타났다, 이런 게 나타났다, 그냥 보면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근데 사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또, 보드마카라는 거다, 이거. 이거 검은색이겠구나. 이런 분별을 한다고요. 그냥 봐야 되는데. 그럼 그냥 본다는 건 뭐냐? 우리 과거에, 한 100일쯤 됐을 때 있었죠, 우리도. 우리 100일쯤 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가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면 아무 생각 없이 봤죠. 그 기억이 없죠, 지금.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마음에 찌꺼기가 끼어 들어가는 것이 그 생각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뭐 돈도 몇 푼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관심도 없어져 버리고요. 이게 황금 덩어리다 이러면 또 온갖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끼어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멀거니 봤다고요. 100일쯤 됐을 때. 한 살 때도 그랬을 겁니다. 한 두 살 때도 그냥 멀거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살 넘어가면서 엄마 얼굴을 기억하죠, 이제. 그러면 엄마만 보면 이제 기뻐집니다. 왜냐? 먹을 거 주니까.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 엄마, 먹을 거 주겠네, 저 사람은. 이래서 이제 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시큰둥하고 뭐 이런 분별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분별이 이미 순수한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마음이 욕심으로 바뀌었느냐? 그 분별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분별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해서 안 될 분별이 뭐냐 하면 이게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죠, 이렇게. 예. 귀가 생기고 뭐 코도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 보고 듣고 냄새 맡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감각 주체라고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뭐 맛보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감각을 하는 주체니까 그 감각하는 주체를 나라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갓난 애들은 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눈 뜰 때 되면 눈 뜨고 또 배고프면 울다가 또 젖 먹고 또 배부르면 씩 웃다가 또 자고 그러니까 그 갓난 애의 움직임은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나무 하나가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또 햇빛 있으면 또 이렇게 자라고 물을 올라오면 파래졌다가요. 가을 되면 물이 내려가면 또 노래졌다가 뭐 이거는 자연이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무가. 가을이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보러 오지 않겠어? 내가 예쁜 잎을 한번 색깔을 내봐야지 이러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보고 듣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구별을 하다가 나라는 걸 만들어버려서 문제가 이제 커졌습니다. 나라는 걸 안 만들면 뭐냐? 자연이죠. 바람 부는 것처럼, 나무처럼, 물처럼 그런 모습이죠. 구름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요. 그래서 나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내 거를 챙겨야 되죠. 바로 욕심이 들어갑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욕심 채우느라고 피곤해지는 거죠. 못 채우면 벌써 슬퍼지고, 채우면 또 더 채우고 싶고, 인간이 급격하게 그 진리의 모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발은 그 보고 듣고 하는 요 감각기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눈을 안 달면 되잖아요. 눈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누군가요? 장성업인가? 자기 눈을 없애버립니다. 눈 때문에 이 내가 오염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귀도 없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왜 생겼느냐? 살아라. 이 하늘이 살게, 이 사람의 몸한테 너도 살아야 되지 않냐? 살게 하려니까 눈, 코, 귀, 입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눈은 뭘 하면 되냐?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거면 먹으면 되고요. 또 입이 이거 맛없다 그러면 뱉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게 자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만 살면 자연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물 흘러가는 거나 구름 흘러가는 거나 뭐 바람 부는 거나 이 몸이 움직이는 거나 구별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요 감각기관에서 물건이 봐야 되는데 분별을 해버리고요. 분별하면서 지금 내한테 득된다 손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요. 사람을 볼 때도 물건이 봐야 되는데 벌써 아 저 사람은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 저 사람 사귀면 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사람을 구별하는 순간 상대는 벌써 내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저 사람 뭐
가방끈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내 가방끈 딱 보면 이제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사람 돈 좀 있어 보이나. 근데 난 돈 없다 그러면 딱 느낌에 옆에 가기 싫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분별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게 일체 없는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득대나 손해다나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다. 첫째는 부모죠. 그래서 부모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갓난애 어린 애들입니다. 제가 어린애, 우리 애 어릴 때 한 두 살 이럴 때 손잡고 가면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 보고 반기고 또 과자도 주고. 왜 어린애들 보면 기분 좋으냐? 상처를 안 받는 겁니다. 그 어린애가 저 아저씨 저 돈 되는 사람인가 이런 그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다고요. 그리고 장자에 보면 뭐 왕태라는 사람, 애태타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키는데 뭐 불구자, 추남 이렇게 등장을 시킵니다. 엄청나게 못생겼다.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애태타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줄 서서 가는 거죠. 가서 보면 설명을 해주는 것도 없고 뭐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앉았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 옆에 앉아있다가 흐뭇하고 행복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 오면 떠나려고 안 하고 여자들은 그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시집 안 간다. 저 사람 옆에만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렇게 못생겼는데도. 왜 그러냐? 나에 대해서 그런 거, 이러쿵저러쿵 말이죠. 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게 일체 없는 거죠. 100일 된 애 같은 그런 마음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못 보다가 그 사람 보면 부모처럼 좋은 거죠. 그 우리는 그게 장자에만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없다. 현실적으로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도 사람인데 마리시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리시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과정이 명상을 엄청나게 몰입을 해가지고요. 명상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는데 흔들어도 모르고 돌 던져도 모르고 여기 막 벌레가 붙어가지고 며칠씩 여기에 고름이 나고 이래도 모르고 그냥 그래 있었대. 죽었나 봤더니 죽진 않았고 요 코로 바람은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옮겨도 몰랐대요. 옮겨가지고 닦고 이랬는데도 몰라. 그러고 난 뒤에 깼는데 다시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그 뒤로 바뀌어가지고 말을 안 한대요. 사람이 그 침묵의 성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면 가만히 있대 이렇게. 그럼 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행복해져서 간대. 그 사람들이 막 물 밀듯이 밀리 그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유럽에서도 잔뜩 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을 안고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져서 간다. 근데 말을 하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효과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합니다. 그 에테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그 마리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설명 내용이.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 주는데 그건 차선책인 거죠. 그래서 뭐 했는 말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기 깨달은 내용인데 너 이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 이외에 뭐 누군가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이게 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남으로 여기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게 진리인데 그것이 왜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이 뭐냐? 눈 때문입니다. 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수에 얼음이 둥둥 아무리 떠 있어도
이게 다 물이니까. 이게 나라고 하면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전부 물이니까요. 나도 물이고. 근데 눈 때문에 달라집니다. 눈 때문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너가 되고 남이 되고요. 보는 이거는 나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욕심으로 딱 깔려가지고요. 맑게 보지 못합니다. 거울에 때가 없으면 하얀 사람은 하얗게 비추고 까만 사람은 까맣게 비추고요. 노란 사람은 노랗게 비추고 그렇잖아요. 코 큰 사람은 코 크게 비추고 이러는데 거울에 때가 덕지덕지 돼 있으면요. 빨간 사람을 봐도 빨갛게 못 보고 노란 사람을 노랗게 못 보고 그 때가 색안경하고 같습니다. 색안경 보면 그 사람이 다 달리 보이기도 하고 제 색깔대로 제 따로 못 보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색안경을 다 쓰고 있다고요. 그 색안경이 나라고 하는 욕심의 색안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산을 보고도 저게 산이구나 이러고 그것도 잘못 보는 거고요. 그 산이나 내 몸이나 분간이 안 돼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산이구나 그것도 지나쳐서 돈 되는 산이냐 또 이렇게 본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걸 볼 때 돈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게 기준이 돼 있는데 그건 완전히 마음이 완전히 이제 그 오염이 왕창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실에서 멀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율곡생이 그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보이는 거다. 보이는 게 있는 거다. 그러나 물건이 아무 생각 없이 봐라. 무진장 어려운 말인데 이것이 그 핵심이긴 합니다. 소리가 귀에 들릴 때 그냥 듣기만 할 뿐 듣는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비록 보고 들어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을 때의 마음 상태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마음이 작동하기 전에도 또한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보고 듣고 귀가 작동을 해도 눈이 작동을 해도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요. 그게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작동이 없으면 마음이 거기 개입 안 되면 몸이 움직여도 마음이 작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움직이잖아요. 그건 뭐냐? 저절로 그렇게 움직인다. 이것이 무위자연인데요. 그래서 무위자연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라고요. 바람이 불면서 목적을 가지고 부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바람을 불어줘야 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겠어? 내가 불어주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불교에서도 많이 하죠. 뭐 달마가 동쪽에 왜 갔냐? 대개는 전도하러 갔다. 불교를 전도하러 갔다. 아니죠. 그래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다고요. 그럼 뜰 앞에 잣나무는 그 왜 있냐? 그냥 있는 거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와도 그냥 오는 거지. 바람 불듯이.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 거죠. 무위자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율곡이 핵심을 딱 이제 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곡은 이렇게 뭘 보고도 마음이 작동하지 않고 봤을까? 나라는 거 없이 무심한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을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싸움판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머리로 깨달은 겁니다.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머리로 다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몸으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는 건 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돼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무위자연인데 그 싸울 일이 없는 건데요. 그런데 율곡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달았고 몸은 못 따라간 거다.
그래서 율곡철학은 아주 그 이 진리의 심층을 꿰뚫었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또 그 반대의 설명도 또 해버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그 이론을 다 꿰뚫어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이렇게 내놓는 거라고요. 근데 논어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제자한테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느냐? 예, 선생님 뭐 무한히 엄청나게 알고 계시잖아요. 어? 무지야. 나 아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공공녀야.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어. 지식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 질문을 해도 나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비부가 문화라도 나는 내 마음은 텅 비어서 아무 답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답을 내느냐? 상황 보고. 그 고기 양단하여 그 두 단 그 양쪽 상황을 다 짚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준다. 그러니까 물이 나는 어떻게 가야 돼 해답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네모진병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네모 대뿔입니다. 세모병에 들어가면 세모 대뿔입니다. 평평할 때는 천천히 갑니다. 또 앞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가는 거지 어떤 의도된 행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나라는 걸 없애고 욕심을 없애고 다 없애고 나면 이제 눈에 보여도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행동해도 그 행동에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지 않은 행동을 하면 행동한 사실이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다고요. 무의자인으로 행동하면 그게 마음 몸 행동이 몸속에 기억이 안 됩니다. 그냥 바람 불듯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오늘 하루 일기를 써보니까 뭐 많은 일을 했다 이런 건 없어진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 지나가는 게 있었다 봤는데 지나갔다 그러면 그 뒤로 아 좀 전에 뭔가 있었다 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거울이 앞에 뭐가 보일 때는 딱 비추다가 지나고 나니까 도로 맑아지고 흔적이 찌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논을 읽으면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 정도로요. 그 안년이 제자가 죽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막 응응 소리 내고 울었다고. 그 좀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좀 전에 슬피 울더니 얼굴이 또 슬픈 얼굴도 없고 선생님이 또 어떻게 또 이 성인이 그렇게 또 울 수가 있을까? 아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선생님 아까 우셨는데요? 통곡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통곡을 했었나? 이런다고 해요.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묻는다고요. 안년이 죽어서 했지 않습니까? 안년이 죽었다? 그러면 통곡이 나오겠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통곡해놓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거는 이해 못하죠, 보통 사람은. 치매거나 미친놈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진리를 얻고 싶은 사람이요.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치매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력을 지우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약은 없어요. 기억력을 지우면 완전히 그 치매 걸리면요 삶이 진행이 안 됩니다. 맑고 투명해서 자유자재로 적조적세 적소에 완벽하게 살면서 찌꺼기가 마음에 남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좀 전에 통곡해놓고
통곡해서 나 이런다고요.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이요, 완전히 경지에 들어가면 생각 없이 운전합니다. 완전히 경지 들어갑니다. 뭐 조작하고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데 옆에 앉아가지고 아까 브레이크 밟았죠? 이러면 내가 밟았어? 이런다고요. 생각 없이 밟았으니까. 아까 브레이크 밟았는데요. 그래? 어떤 상황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꼬불꼬불하고 어디 앞에 뭐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밟는 게 맞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이제 마음에 나라는 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볼 때도 욕심의 눈으로 안 보니까 그냥 물건이 보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그걸로 끝 이렇게 된다고요. 그 이상의 뭐가 없는 거. 그걸로 율곡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것이 진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 꿰뚫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대성기실론 이런 걸 보면, 이제 7식, 6식, 7식, 8식 이렇게 잠재의식을 자꾸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8식, 어떤 사람은 9식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이 잠재의식을 자꾸 내려가면 8식이 있는데, 그 팔식은 아레아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진여가, 이게 이제 불심이고 하늘 마음인데요. 진여가 있고, 이게 이제 진여 밖에 이제 찌꺼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게 무명이 여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진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벗겨내야 됩니다. 이것까지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불경 읽어보면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로, 왜냐, 너무 어려워가지고, 언제까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그걸 52단계인가 이렇게 단계 나눠놔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이거 차례강산처럼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공자처럼, 이제, 제자를 가르치는데 여기 율곡생도 성인돼야 돼, 퇴계생도 성인돼야 돼 그러는데요. 공자는 그냥 일단 군자는 되라. 이 1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는데 1등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합격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을 군자라고 보고 불합격한 사람을 소인이라고 보면 일단 합격만 하자. 그리고 군자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100%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계속 단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0점에서 100점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면 50점 이상이 군자고 50점 이하가 소인이라고 하면 일단요 50점 이상이 되면 일단 인간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점짜리 가는 건 각자 노력에 달려 있겠죠. 근데 60점 되면 좀 더 행복하겠죠. 70점 되면 좀 더 행복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러면 50점만 돼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곡선생이 말한 것처럼, 봐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볼 수 있는 경지는 거의 100점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명에서 나온 그, 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율곡이 너무 천재니까 자기는 됐다고 착각을 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이런 철학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철학이 완전히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교의 무명운서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제 다 터득이 됐다. 그래서 그 이미 과거에 그 철저한 수양은 이제 건너뛰자. 급하다 세상이. 그러면 내 마음은 이제 착한 마음뿐이다. 그럼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악으로 가는 이것만 막으면 된다. 요거를 아주 단순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단순화시키냐면 하나는 그 인심을 잘 살펴서 인심이 인욕으로 가지 않도록 인욕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만 단속하고 또 하나는 이 착한 마음이 나올 때 착한 기질 때문에 변질이 되므로 착한 기질을 변화시키자. 기질을 바꾸자. 이 그러면 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맑은 몸으로. 몸에 기가 지금 탁해져 있는데 기를 맑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잘 살펴서 인욕으로 가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면 되고 두 가지로 딱 모아지는데요. 그래서 율곡의 수양 철학을 보면 그 율곡은 성학지벼라는 책을 정리해 가지고 선조한테 바치는데요. 거기 보면 6쪽에 보면 제가 성학지벼의 편차가요. 총설, 수기, 정가, 위정, 성현도통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유교 경전의 내용과 송나라 대학자들의 학설 중에서 각 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인용하여 씻고 자기의 이론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차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선현들의 설을 갖다 이렇게 짜집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갖다 끼워 넣었죠. 수기의 내용, 여기 이제 2번의 수기인데요. 수기의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총론이 있고 입지, 입지는 저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수양해야겠다, 성인이 돼야겠다 이런 뜻을 세우는 거, 수렴, 이 몸을 이렇게 수렴하는 거, 궁리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것, 기질을 교정하는 거, 양기, 기운을 기르는 거, 맑은 기운을 기르는 거, 정신, 마음을 바로잡는 거, 금신, 몸을 단속하는 거, 회등량, 덕의 양을 넓히는 거, 보덕, 덕을 보충하는 거, 돈독하게 행동하는 거, 공효, 그 수기의 효과,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목차를 정했는데요. 수기의 목차 중에 수렴, 성실, 정심, 금신, 회덕, 회등량, 보덕, 돈독, 이거는 다 실천을 통한 수기입니다. 실천을 통한 수기. 예.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교기질, 양기 요 두 개가 들어있고요. 교기질은 악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는 거고 양기는 맑고 밝은 기운을 함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수기에 거경이 빠져 있죠. 거경. 거경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몸을 단속하고 뭐 수렴하고 돈독하게 실천하고 이런 내용들 성실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실천 중심의 수기인데, 왜 유혹은 이걸 강조하느냐? 예. 퇴계 선생님 같이 마음속에 사단 칠정을 잘 분별해서 칠정을 없애고 사단으로 꽉 채웠다 라고 하면 사단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면 사단이 흘러나오면 그 흘러나오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것이 실천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자가 70에 종심 소욕 불유구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다 진리더라 그거. 그러니까 마음이 사단밖에 없으니까 사단이 나온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정하지 않고 그냥 무심히 행동하면 돼. 그게 무의자연이죠. 그러면 수양에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요 사단만 남겨놓고 나머지 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 생기는 원인이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건데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틀어막으면 되죠. 이걸 틀어막는 게 경입니다. 거경. 거경 하나로 다 돼버립니다. 수양은요. 그것만 완전히 틀어막으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그럼 욕심이 안 생기면 어떡하냐? 실천은 어떻게 하냐?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이 이렇게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꽉 차있지 않고 이거 차있지 않고요. 선하게 구별이 없는데 착하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때 악이 생긴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착하게 하는 이것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제일 지독하게 그걸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자는 마음속이 착하다는 말안 했다고요. 마음속이 이미 악해. 악하니까, 악한 마음이 나오니까 그냥 악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틀어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틀어막냐?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악은, 이게, 물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하는 게 자연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연을 따르면 안 됩니다. 자연은 악이니까. 그래서 순자 철학에서는 자연이 악이다. 자연을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예라는 걸 만들고, 법이라는 걸 만들고,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무법이 되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법을 지키게 되고 뭐 예를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물을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물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이렇게 물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돌려야 될까요? 잠깐만 쉬면 도로 이쪽으로 가죠. 쉬지 않고 돌려야 됩니다. 쉬지 않고.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순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성실입니다. 여기서 성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일본에 가도 제일 강조하는 게 성실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이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이쪽으로 오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도록 어느 정도로 틀어야 되느냐? 기계가 되도록. 기계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 로봇처럼 되도록 성실하게 실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납득이 안 가지고 그게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일본에서 한번 설명해드렸나요? 우리 애 유치원 다닐 이야기. 보육원을 다니는데 애가 그 부모가 다 학생이니까 이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8달만 되면 보육원에서 공짜로 맡아줍니다. 이제 돈이 수입 있는 사람은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립 그때는 촌립이라고 하는데 거기 촌에서 거기 이제 우리 애를 맡깁니다. 맡기는데 이제 데리러 갈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겨울이에요. 영도 내려가는데 속옷 얇은 입고 반팔 얇은 요 속에 바지 내의 그거 입혀가지고 밖에 내보냅니다. 밖에서 놀게 해요.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안 죽더라고요. 그거 우리 딸애가 지금도 자기 겨울에 타는 추위를 타는데 그때 너무 추워서 그랬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되고요. 콧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애가 코를 안 닦아줘 보모 선생이. 그 이제 점심 먹을 때 되면 이제 그 방 안에 다 불러가지고 애한테 휴지를 줍니다. 코 닦고. 그러면 이제 8달 된 애가 걷지도 못하는데 코를 못 닦잖아요. 휴지를 주면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야, 코 닦아야지. 또 던지죠. 코 닦아야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랬더니 이제 큰 애가 코를 휙 닦거든요. 막 칭찬을 해요. 근데 애가 8달 된 애가 이렇게 보더니 지도 휙 이래. 막 칭찬을 해. 근데 이 휴지를 버리잖아요. 야, 거기 버리는 거 아니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계속 또 그걸 뭐 일주일, 2주일 끝도 없이 해요. 근데 큰 애가 휴지통에 딱 버리잖아요. 또 막 칭찬합니다. 그 애가 또 이렇게 보더니 엉금엉금 기어가서 쓰레기통에 떡 버려요. 또 칭찬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달 돌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데요. 휴지 하나 들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안 보이는 한 종이를 들고 있어요. 이게 로봇이지 뭡니까? 그 정도로 합니다. 순자 철학이 그런 철학입니다. 왜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세상 혼란스러워서 못 산다고 보는 거예요. 지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착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일본서 면허를 받았거든요. 일본서 면허 받으려면요. 요새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그것도 잘해야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은 더 들어갑니다.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교육을 뭐 37시간 교실에서 훈련, 공부를 해야 되고 또 30몇 시간 훈련을 해야 되고요. 훈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고 해봐. 근데 약간 실수하면 한 번 더 해. 그러면 또 한 시간 돈 더 내야 되고요. 계속 돈이 불어갑니다. 그 훈련 과정을 안 거치면 시험 칠 자격을 안 줍니다. 근데 시험 쳐도 로봇처럼 안 되고는 합격을 못 합니다. 저기서 좌회전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요. 15m 전방에 한번 봐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오나? 보고 가다가. 좀 더 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죠. 깜빡이 켜고. 가서 돌기 직전에 또 자전거가 왔나? 보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하나 놓치면 벌써 두세 개 놓치면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가 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이거를 알면 왜 실천을 통한 훈련이 중요한지를 바로 아는데요. 그, 이 퇴계 선생이 그 수양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율곡생이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실천적인 이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양론에 보면 실천 중심의 수양이 쫙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마음을 바로 먹어야 되고 금신, 몸 단속해야 되고요. 덕량을 키워야 되고 이게 다
돈독하게 실천해야 되고 다 실천을 통한 수양을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철학이 완전한 그 이 수양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지독하게 훈련받아서 면허를 땄는데도 친구들이 이제 옆에 앉았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위반을 해버리거든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너 그거 안 배웠어? 배웠지. 근데 왜 위반했어? 아, 그거야 시험용이지. 이러면 저 이상한 인간이에요. 아니, 그거, 그 사람들 로봇처럼 지켜요. 그러니까 아마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하일 겁니다. 아, 예? 그건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냥 뭐, 초보도 뭐든 저도 할 수 있고. 그 여행 가서 이제 렌트를 할 때는 국제 면허가 있으면 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법대로 그렇게 돼 있죠. 예.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 면허 갖고 가서 국제 면허로 바꾸면 그게 바로 통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공짜죠, 뭐. 그러니까 유학생들 한국에서 면허 따가지고 가지, 일본 현지에서 면허 안 땁니다. 그게 1년인가 지나면 이제 현지 면허로 바꿔주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최고로 이제 편하죠. 그러니까 그 이런 윤리 실천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안에서 정화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혼란이 되니까 율곡성이 굉장히 그 실천적 수양법을 쫙 늘어놓고 거경은 빠져 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요. 아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주 저기 순자하고 거의 유사한 철학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곡은 다양한 철학이 다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데 그게 몸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고 아마 머리로 정리된 파편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율곡을 이제 정리하고 나머지 율곡 이후의 글을 그냥 한번 줄거리만 예, 쭉 훑고 이제 끝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Thank you.